네, 일단은 뭐 아까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했던 뭐 김민희, 홍상수 감독의 이야기를 좀 썰 좀 풀어줘 보세요. 무당이 봤을 때좀 어떻다고 막 얘기하셨는데, 어때요 두분 이제 커플이? 못 헤어져. 못안 헤어져요? 헤어져. 헤어질 수가 없지. 아, 그래요? 아름답잖아. 뭘더 아름다워? 아, 난 아름다워. 아니, 둘이 앞만 봐도 잘 어울리지 않아? 너무 잘 어울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아니야. 그거는 그 몰라서 그래. 대표님이 그 사랑을 크게 안 해봐서 그런데. 와이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서 모르지만.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나도 그런데. 네. 아니, 나도 신랑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네. 아니, 그딱 보면은. 아, 안 느껴지나? 그 풍기는 게 있잖아, 둘이. 네. 그냥 불 붙는 사랑 아니야. 아, 그래요? 시공간을 초월했잖아. 시공간. 시공간을 초월했어. 네. 아, 남녀 간의 이성적인 것도 참잘 맞겠지만 그림이야 그냥.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배필이라는 거잖아. 아, 근데 사실상 유부남이었잖아요. 그렇지. 지금 헤어졌대? 이혼한 거? 모르겠어요. 아, 이혼한 거? 아,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몰라. 그 유부남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김민희는 그 뭐야 노처녀 아니었나? 관계없어. 아, 상관없어요? 어. 아니, 세상의 잣대 비치면은 네. 그냥 그 여자는 요거도 먹고 남자도 질탄받아 마땅하지. 가정을 이제 그렇게 했는 거니까. 근데 그 감독은 카메라야. 네. 카메라 안에 모든 걸 걸었어. 그지? 작품에 모든 걸 걸었잖아. 네. 그 앵글로 보는 그 여배우는 정말 아름다울 거라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거지. 내면을 보는 거잖아. 그 내면도 보면서 욕을 먹겠지만 무당이 봤을 때는 절대 못 헤어진다? 어. 못 헤어지는 거야? 안 헤어지는 거지? 헤어질 이유가 없잖아, 그들이.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배우가 된 거야. 감독이 된 거고. 그러는 것들이 틀에 박혀 있는 것들을 하면 예술가일까? 아니잖아. 둘이 잘 산다? 어. 잘 맞아. 다른 저기로 봐야지 돼. 어? 그냥 옆에 이제 뭐 애들 키우는 애엄마나 마누라나 이렇게 보면 질리고 힘든데 그 사람은 그 영혼이야. 영혼과의 교류를 하고 있잖아. 죽었다 깨어나도 와이프는 못 하는 거야. 그 충족이 안 되는 거라고. 아,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 아닌데. 나 아니거든. 나 아니야. 아니, 그렇다고 생각해 안 해. 아니야, 영혼과의 뭐 영 대화를 왜 해요? 충족을. 예술가니까 액터잖아. 아, 그래? 그럼 용 대표는 지금 이거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서 그거 나안 쳐다보고 지금 카메라 보고 있지? 네. 어? 그런 거랑 비슷한 건 아닌데 무슨 말 하는지. 아무튼 그런 아니, 마무리해야 돼, 이거 마무리. 아무튼 잘 산다? 안 헤어져, 잘 헤어져, 잘 살아. 어?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 가지 박스.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절대 흔들릴 믿음이 아니야. 두 분이? 그럼. 난 이해할 수 있어. 나 또 저항 받아야 돼? 이해한다? 난 이해. 이해한다고, 그냥. 그냥 이해한다. 저는 신랑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